20만원짜리 미션, 그리고 30만원짜리 미션. 리얼? 30만원짜리 미션도 있어요? 30만원짜리 뭐야? 베란다를 통해서 1층 어? 내려가긴가? 그 정도까지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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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 투수들에게 돈 바뀌는 걸 30분 참는 거고, 20만원짜리는 와바타 10% 투수들에게 돈을 받아서 괴식 만들어 먹기. 아 근데 20만원에 투수 괴식 나왔어. 30만원은 뭐야 그러면은? 직접 죽여버리는 괴식 출장 나가서 먹이고 위장을 조져줄게. 20만원은 투수들의 아이들을 꾸려서 랜덤 괴식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근데 30만원은 본인이 출장 와서 만들어주겠다. 뭘 만들 건지 들어봐야지 제가 30만원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만원의 랜덤 게시기라 그거는 해볼만 할 것 같긴 한데. 차다리 타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적당히 조합이 잘 되면은 은근히 괜찮은 게 먹을만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봐 팥뿌리, 언제 한번 올라가서 바나나 괴식 먹었던 거 밥 음식을 만들어도 또 괜찮겠어? 어 날 잡으라고? 잡아! 왜냐면은 팥뿌리 형들이 바나나 괴식을 먹이기를 했었잖아. 내가 한국인으로서 음식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인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팥뿌리 형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해줘야 되는 기회를 가져야만 내가 그 한국인 정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진짜 왔는데 그냥 뭔가 성사돼버림. 잘 왔어 형! 이건 운명이었던 거야. 우리 집에 놀러 가는데 밥풀이 먹방 해주면 안 도해. 생파이죠 지랄 같은 카나페. 20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자 20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아니 20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아니 20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투수들 도내로 진행하는 와바타 셰프의 괴식 방송, 이걸 선입견 한다고? 1만원 이상 도내로 투수들에게 재료 받기. 아 지금 하자고요? 좋습니다. 미션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 당연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은 이 수금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미션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네. 닥터 페퍼 1만원어치 폴리 키스 글리. 자 일단 적어놓을게요. 우리 투수들 또 족같은 거 어디서 또 많이들 알아와가지고. 일단은 당연히 다양한 재료를 넣기 위해서는 부대찌개를 컨셉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물에 넣는 게 아무래도 좀 이건 맛있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천사 같은 분이죠. 번데기. 네 번데기. 일단 재료들을 받아보고 뭘 할지 그때 정해야겠다. 분할 젤리, 레이지 레몬즈. 와 인터넷 처음 봤는데 보기 보는 순간 혀가 아려와. 무너질 것 같은데. 떡. 가서 숙덕 고수표. 우주 캔디? 아 개새끼야. 머릿속에서 상상했지만 제발 안 넘기라고 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시간을 정하자. 12시 10분까지 하고 20개가 넘어가 하면은 협상해서 3분의 1 뭐 이렇게. 고기도 넣자 고기. 그 어떤 고기냐? 이거는 약간 백지 수표처럼 느꼈습니다. 고기니까 신거만 먹으면 첫 도네를 진짜 씨바 신나가지고 전개하네. 트러플 오일이 나오네. 좋됐다. 돼지고기 뒷다리. 돼지고기를 일단 갈게요. 어차피 개수가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저도 넣고 싶은 거. 자 그러면은 다 뽑고 저도 개수에 맞게 제가 넣고 싶은 먹고 싶은 맛있는 재료들을 몇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날 사다리를 타든 룰렛을 하든 개수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해서 골라서 이제 먹는 걸로. 대전 실비김치. 왜 실비김치가 뭔데? 매운 거야? 실비바? 닭풋이요? 피하면 되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니까. 돼지 껍데기. 여기서 껍데기랑 김치 몇 개나 되냐? 김치랑 돼지고기랑 트러플 오일이랑 그 다음에 내가 넣을 거 한 뭐 몇 개 있다고 했을 때 그것만 뽑혀도 진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아직 감겨자 분말. 식감은 이거만한 게 없지 은단. 씨발 은단을 넣어먹는다 씨발. 송주불냉면 소스. 뭐야 잠깐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 스팸? 스팸 먹고 있어요? 푸디언어 드시고 계시죠? 그래도 사람이 먹을만하다 싶은 거 하나 넣어줘야지 청국장. 먹긴 하는데 그 중에 청국장이 뭐냐. 너 먹고 싶은 거 해. 아 문제 잠깐. 일단 실패가 없을 거. 딱히 어떻게 먹어도 실패는 없을 만한 걸로. 랍스터 그라탕으로. 랍스터 그라탕? 잠깐만 가격이 랍스터 너무 비싸요. 랍스터를 어려운데 그라탕까지 해서 그거를 김치찌개 넣을 수도 있어요. 일단 랍스터 넣고 이거는 뭐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 개맛살이든 물론 협상을 하던가. 협상 여지. 국물 맛 좀 내야지 멸치. 육수가 이거 똥을 씨발. 멸치똥을 팔아?
자, 자, 안 팝니다. 안 팝니다. 안 팔아요. 빨리 따서 하는 건 에바예요. 아, 개, 개맛살. 캐릭터가 어드렁 커피 맛구나. 커피라 커피를 파네? 언제나 즐겨요, 카카콜라. 커피콜라, 코카콜라. 감자옹십육. 골뱅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국물. 골뱅이 빼고. 하나만 더 맞자. 마지막은 선착순으로. 천원, 천원 내려도 돼. 돈으로만 하면 돼, 그냥. 없으면 내가 넣는다. 오. 이해나? 좀 더 빨리 하시죠! 30개의 재료가 몸무게 수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맛있는 재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진짜 앵간히 섞이면 다 똑같이 되잖아요. 적당히 멀쩡한 재료를 10개를 넣을게요. 그러면 총 40개가 되겠죠? 이제 그 40개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10개 맞추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지. 어때? 일단 진열이 형을 좀 부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혹시 본인은 네. 모를 수도 있지만은 멋대로 잡힌 합방 약속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요? 예, 방금 진열씨와 저기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두 분께 귀한 식사 한 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대접을 해드리고자 특수 추천 재료들을 받아가지고 랜덤에서 여기 뽑을 거예요. 아, 예, 한 명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네. 네, 이제 감자 옹심이라고 이제 국물에 들어가는 그 감자 있죠? 아, 감자 옹심이 좋죠. 네, 닥터 페퍼. 네, 우주 캔디, 트롤리 키스 젤리, 마카롱 중에서 룰렛을 돌려서 여기서 이제 일정 개수를 골라서 이제 먹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좀 희소식이 있어요. 한 7, 8개 정도만 저희가 먹고 싶은 재료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상의를 해서 나머지 4개는 진열 형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게 그 4개 정도만 같이 먹고 싶은 재료를 토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랑?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정도는 제가 한번 진열이랑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토의하셔서 그 저한테 카톡 하나만 남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개만 우리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정해볼게요. 우삼겹! 우삼겹 넣겠습니다. 국물의 맛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라면 스프를 넣겠습니다. 아, 라면 스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육수! 이거는 자유풀이. 그냥 그래! 육수를 두 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치킨 스톡? 치킨 스톡. 스톡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메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면 스프를 빼고 이 자체가 라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것들을 넣고 끓이거나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럼 넣었다가 이게 하나 더 넣어야죠, 일단은. 그래, 파! 자, 이 정도로 마무리! 마무리! 아씨, 개 짜증난다, 씨.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好きで好きで